반갑습니다. JTBC 리슨 어게인에 출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저는 JTBC 싱어게인에서 출연했었던 아들. 아들이 많아요, JTBC가. 딸도 많고요. 자식 부자입니다. 그 중에 하나고요. 저는 이렇게 아무튼 자식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오늘 그 다 알고 계시죠? 이 잠실 일대가 그러니까 즐기시네. 그 집에 갈 국리를 하면서 즐기세요. 큰일 납니다. 그리고 그 다른 공연이 뭐 몇 곡 남았는지 정보를 입수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. 거기 끝나기 전에 저는 빨리 가자고요. 오케이. 자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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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. 네 감사합니다. 제가 알아서 갈라 그랬거든요 저기로. 감사합니다. 네 뭐 달려보았습니다 계속. 아 대만 팬이 오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. 그럼 땡큐. See you again. This is listen again. Yeah. Thank you. 죄송합니다. 네, 노래하겠습니다. 이번에 약간. 네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힘들죠? 오늘 굉장히 힘드셨죠? 아침부터. 많이 더우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작년에 싱어게인을 하고 이제 투어를 돌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투어 때 이제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그 랜덤 선곡이 하나 있었어요. 원래 좀 즉흥을 좋아하는 편인데 신발끈이 풀렸다고 합니다. 멋입니다. 들리는 거 아무거나 하겠습니다. 제가 기타 혼자 치고 할 거거든요. 놀랍게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구나. 자, 멈췄다가 가자 가자. 하나, 둘, 셋!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쌩으로 들려서. 솔직히 연습은 해보았습니다. 확실히를 몰라서 연습하길 잘했네. 아무튼 제가 싱어게인에서 처음으로 불렀었던 허니라는 곡을 불렀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아직 28분이나 남았는데요. 저 목이 끝난 것 같은데요? 자,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 형광했던 난 마지막 나 제가 뭐 가끔 섹시합니다. 제가 제가 원래 이렇게 공연 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약간 뭔가 저도 모르게 있긴 있나봐요. JTBC도 하러 온다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나봐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. 하프 오프레신가요 복다진씨? 맞습니다. 예.
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페스티벌의 계절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페스티벌 뭘 아니야 진짜 90 좀 남았나? 아무튼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게 참 뭔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. 제가 어쨌든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텔레비 브라운관 앞에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제 노래를 부르면서 페스티벌을 다녔는데 그걸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한테 좀 특히 감사한 게 어쨌든 각자의 노래를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거든요.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도와줬습니다. 2022년은 이 친구들 없으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낯뜨거우니까 얼굴은 보지 않고 말을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뭐 여러 번 저를 페스티벌에서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셀리들이 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. 즐길 때 즐기시라 이 말입니다. 이게요 제가 새롭게 쓰고 싶어라는 곡이었는데요. 저희 도킹이라는 콘서트에서 이 친구들 솔로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곡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 곡을 골랐는데요. 솔직히 솔로하고 마지막 후렴 들어갈 때 좀 짜치긴 합니다.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다음엔 아무튼 다른 레퍼토리로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아니 이제 이 친구들의 솔로를 나중에 뭐 네, 굳이 진보하자면 이런 데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감사하죠. 감사한 일입니다.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오고 가수 생활을 연장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대부분을 만나는 것 같아 감사한 일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어떤 시절에 뭔가 필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. 내가 이 노래가 만약에 대표곡이 된다면 평생 불러도 즐겁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편곡을 했던 노래를 부를 겁니다.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커버를 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지 말 거리라는 약간의 생각이 들긴 했지만요. 이 가수라는 직업군이 참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? 보통 이제 보컬리스트가 있고 저처럼 싱어송라이터가 있고 프로듀서 분이 있고 악기 연주자 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커버곡을 하고 계세요 가수분들이. 근데 그게 막 옳다 그랬다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애로사항이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. 아무튼 저는 사실 커버라고 생각 안 하고 리메이크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이런 정도는 안 할 겁니다. 마지막 하고 가겠습니다. 왔다. 네. 아니 한번 가겠습니다. 여러분 빨리 차표 큰일 나요. 갑시다. 갑시다. 마지막 곡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일순하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 마지막으로 감사하고요. 이제 아무튼간에 너무 재밌었단 말입니다. 다음에 또 봅시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